자, 멀구슬 나무입니다. 지금 3월 2일이라서 아직 봄이 오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. 이렇게 멀구슬 나무가 어떤 걸 보니까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자, 멀구슬 나무에 이 열매를 약으로 사용하거든요. 이름을 철련자라고 합니다. 철련자.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찍는 걸 아는지 이렇게 집 주인 대신 이렇게 개가 찍고 있네요. 자, 철련자. 이 멀구슬 나무는 해안가 지방에서만 자랍니다. 그래서 남부 해안가 쪽으로 와야 만볼수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멀구슬 나무가 너무나 생소한 나무일 것입니다. 이 멀구슬 나무의 열매가 철련자라고 했는데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는 철련자, 즉 열매와 이 나무의 뿌리 껍질을 약으로 사용합니다. 그리고 고렴피라고 하죠. 멀구슬 나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. 다음 사진을 보시고 여름철 모양이나 꽃 모양, 또 열매, 아직 익지 않았을 때 열매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멀구슬 나무에서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는 열매와 뿌리 껍질입니다. 먼저 열매 설명드릴게요. 열매를 철련자라고 하죠. 이 철련자는 기본적으로 이기지통이라는 효과가 있어요. 이기란 얘기는 막힌 기를 뚫어준다는 뜻이고, 지통은 통증을 없앤다는 뜻인데,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스트레스로 인한 이 소화불량,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위염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,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이때 멀구슬 나무의 열매, 즉 철련자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고요. 살충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회충, 그러니까 구충제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효과는 열매보다는 뿌리 껍질, 즉이 뿌리 껍질을 고렴피라고 하거든요. 이 뿌리 껍질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. 철련자 최근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. 이 위암에 대한 항암 활성을 갖는 철련자라는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.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철련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위염이나 이 각종 소화불량증에 쓸수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가 위암에 대한 연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상관성이 있어 보입니다. 제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이 오래되면 암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 외에 철련자가 또 최근에 어느 쪽으로 연구가 되고 있냐면 치매를 치료하는 쪽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. 보니까는 모 제약회사에서 철련자 추출물로 치매 치료제를 이렇게 지금 이 시판이 되고 있는 약은 아니고요.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잘 된다면 아마 이 치료제로 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이런 좋은 약들이 다시 한번 이제 빛을 보기를 이제 기대해 보고요. 두 번째는 멀구슬 나무의 뿌리 껍질인 고렴피에 대한 설명입니다. 고렴피는 열매보다 훨씬 더 살충 효과가 강합니다. 그래서 이 고렴피를 단독으로만 사용을 해도 이 구충 작용이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약이었죠. 회충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.
이 살충 효과는 금피, 즉 뿌리 껍질이 가장 강하고요. 그 다음에 나무 껍질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만 금피보다는 좀 떨어집니다. 그리고 열매에도 그 효과가 있지만 이 금피나 수피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고렴피는 어떤 데에 또 이용되냐면 살충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습진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데 다려서 그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한다거나 또는 목욕물로 사용해도 될 것이고 또 가루를 만들어서 뭐 기름에 개거나 바셀린 같은 데 개서 이 바르는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각종 습진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. 자, 좀 생소한 약이었죠? 멀구슬 나무, 그리고 그 열매인 철련자, 또 뿌리 껍질인 고렴피.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